잘 봐봐. 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내가 설명하는 건난 옛날에 운동을 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뭔가를 이제 D100일을 앞두고 얘들한테 이제 응원하고 뭔가 영감, 인스파이레이션을 좀 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제가 운동으로 좀 내가 설명을 할게. 운동. 선생님이 농구공을 처음 잡은 건 덩크슛 얘기할 거야. 덩크슛. 덩크 알아? 붕 날라가지고 이렇게 꽂아버리는 거. 근데 좀 자랑 같은데 선생님 전성기 때는 링이 여기 있잖아. 링이 여기 있으면 보통 이렇게 덩크 이렇게 꼽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찍었어. 그러니까 피지컬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랬었어.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었지. 그럼 농구하는 애들이 막.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를 좀 해줄게. 초 6대.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에 농구라는 거를 이렇게 공을 처음 잡아봤어. 주황색 큰 공. 근데 초 6대 이미 신체가 나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네에서 농구하는 형들 그 농구를 봤는데 그큰 공을 이렇게 던지는데 멀리 가서 막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왠지 호기심이 있어서 자꾸 이제 농구하는 형들을 좀 보게 됐었는데 그때 농구할 때제 눈깔이 뒤집어지는 걸 봤지. 덩크한 걸 보는 거야. 동네 덩크하는 형이 있었어. 저 사람은 사람인가 생가 싶었어. 공을 이렇게 이렇게 가더니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르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됐어. 선생님이 농구부에 들어갔지. 농구를 시작했어.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농구가 엄청 명문이었어. 이미 고등학교에 있는 형들이 덩크하는 걸 매일 봤어. 중학교 1학년인 나로서는 그 덩크하는 형들을 보면서 저게 인간적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순진했던 선생님은 그때 덩크를 하는 고등부 농구부 형들한테 물어봤어. 형, 덩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좀 해보려고 물어봤었죠. 형, 덩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 형이 했었던 소리가, 그 형들이 했었던 소리가 진짜 단순했었어. Try and try and try. 계속 연습하면 돼, 이거였어. 너무 간단하고 본질적인 정답이지. 그냥 연습하면 된대. 나는 근데 그말 자체를 믿지를 못했어. 진짜 연습하면 덩크가 돼요? 되더라고. 근데 이게 니네들이 공감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덩크 해본 사람이 없잖아. 있어? 덩크를 한번 해보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계속 달려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 들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서 농구대를 계속 쳐. 계속 이렇게 쳐. 막 이렇게 선생님은 키가 크니까 천천히 하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쳐.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점점 손이 정말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올라가. 그러다가 링을 잡고 그러다 보면 덩크가 될것 같아서 계속 트라이하다가 실패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가수 이승환의 노래 덩크슛처럼 어느 순간엔 하늘에다 그걸 꽂고 내려오는 자기를 발견을 해. 100일이 남았는데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건 얘기가 하고 싶은 게세 개거든. 세개 중에서 첫 번째가 연습하면 된다는, 니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100일을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정말 노력하면 니네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게 진짜 현실이 될수 있어? 그게 되는 될수 있다는 걸 우선 너희들이 믿어야 돼, 속으로. 아, 진짜 돼. 만약에 덩크를 했다면 지금 하는 말이 니네한테 좀 납득이 좀될 거야. 그두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하거든. 이게 선생님이 운동했다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농구를 좀할 때를 보면 기세라는 게 있어, 기세.
농구장에 이미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농구장에 이미 딱 들어가면 상대방의 느낌이 확 와. 시합하기도 전에 이건 이겼네 라는 느낌이야. 기세가 우리가 워낙 뛰어나서 상대방을 그냥 압도를 해. 근데 그 시합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 기세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 그 기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데 분명히 있어. 기세 눌리면 그냥 그 게임은 그냥 지는 거야. 왜 초등학교 때 남자들끼리 싸움 요즘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싸웠거든.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싸울 때도 선빵 내리는 날에 이긴단 말이야. 기세가 좋은 애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시험에서도 시험지에 대해서 너희들의 기운으로 이 시험지를 눌러야 돼. 약간 좀 욕을 하면 병신 같은 게 이런 심리. 너 따위가 내 인생을 가로막어? 병신. 이런 100일 동안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랑 공부량을 딱 쌓아놔봐. 그 내용이 많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많을 수 있고 압도당할 수도 있겠지. 이거 언제 다 해, 100일 동안. 마인드 컨트롤. 아이 병신 같은 게 확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100일 동안의 기세가. 그리고 당연히 시험장에서도 이 기세는 작동이 돼야 돼. 아침에 시험장에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고 유풍당당하게 딱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 다시 농구하는 경기로 돌아오면 기세가 있는 팀은 막 밀어붙이잖아. 대충 넣어도 막 들어가 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슛을 쏘는데 그게 들어가요. 기세가 좋으면. 기세가 좋으면 시험지를 압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충 쪼어도 맞는다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노력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랑 기세가 중요하다는 게 100일 동안 마지막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D100일 응원인데 99일이 지나고 나서 수능 바로 전날 마음 상태 이게 있어야 돼. 사실상 100일 동안 너희들은 직전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될 때 직전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만들어놔야지 돼. 이 편안함은 뭐냐면 공부 안 해놓고 뭐 편안하게 마음 먹자 그게 절대 아니라 그 전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시간을 돌려서 시험 전날 시간을 돌려서 내가 100일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해온 것보다 그 이상 내가 노력할 수는 없었다. 주변에 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100일 동안 진짜 최선을 다했어. 내일 시험 결과에 상관이 없어. 다 망해도 뭐 난 괜찮아. 진짜 최선 다했거든. 그때 마음에 정정당당함과 떳떳함이 발생해. 두 번째 말한 기세와 세 번째 말한 이 편안함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을 압도하는 무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압도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평상시 실력대로 문제 풀 거고 너무 어려운 걸 보더라도 거기에 쫄아서 다른 문제에 영향 미치지도 않을 거고 정정당당하게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결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 편안함으로 시험을 볼 테니까 후회는 없을 거야. 100일 동안 너희들 해야 되는 건 1번 연습하면 된다. 2번 기세가 좋아야 된다. 3번 마지막 날 편안한 떳떳해서 편안한. 알았어? 요거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나머지 100일 동안 계획을 잘 짜봐. 진짜 중요한 소리야. 알았지? 화이팅 하는 거다. 끝.